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화이트 하트레인 리그 원정에서 9년 만에 승리하며 새롭게 역사를 쓴 아스날. 많은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진첸코와 웨데골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선수가 각각 포지션상 대치했던 상대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진첸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진첸코는 토트넘의 우측 윙백 맷 도어티와 부딪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둘의 공중볼 싸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콘테의 토트넘은 공격 시 양쪽 윙백을 높게 올려서 측면을 점유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토트넘의 공격 패턴 중 하나는 좌측에서 공을 점유할 때 양팀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이 생긴 반대쪽 측면의 도어티를 향한 대각선 롱패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풀백이 이렇게 측면으로 가는 롱패스를 예상하고 미리 움직인다면 측면 선수가 공을 받기 전에 방해받을 수 있을 텐데요. 측면 선수에게 공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선수 하나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풀백이 측면으로 움직인다면 벌어지는 하프 공간을 상대가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풀백이 미리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지난 경기 뉴캐슬전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뉴캐슬의 좌측 풀백 덴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웨데골에게 많이 붙어야 했고 그래서 사카가 많은 공간을 가지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스날이 좌측 후방에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방 우측면을 향해 대각선 롱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웨데골의 움직임을 보세요. 패스 타이밍에 맞춰 우측 하프로 침투합니다. 이 움직임으로 덴번을 자신에게 묶어두게 됐고 공간이 생긴 사카가 덴번의 방해 없이 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토트넘에 적용해볼까요? 포지션상 측면 넓게 벌리는 사카 역할은 도어티가, 수비라인 사이로 침투하는 웨데골의 역할은 우측 윙포워드인 클루셉스키가 맡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토트넘의 패턴이 이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도어티에게 대각선 롱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클루셉스키는 수비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수비와 미드라인 사이 포켓 공간에 위치했습니다. 이러면 아스날의 좌측 풀백인 진첸코는 하프스페이스 수비에 대한 부담 없이 도어티를 방해할 수 있을 텐데요. 토트넘은 왜 클루셉스키를 낮게 위치시켰을까요? 경합에서 이겨내며 세컨볼을 클루셉스키가 위치한 포켓 공간으로 떨구면 토트넘은 곧바로 아스날의 수비라인을 공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측면의 도어티는 신장이 186cm로 측면 수비수치고 키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도어티는 동포지션에서 공중볼 경합 부문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토트넘은 도어티와 그보다 10cm가 작은 진첸코의 공중볼 경합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좌측에서 공을 잡고 있고 양팀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공간이 생긴 도어티 쪽 측면으로 롱패스를 시도하는군요. 이에 진첸코가 도어티 쪽으로 움직여서 공중볼 경합을 펼치려고 합니다. 클루셉스키는 어떤가요? 아스날의 미드라인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클루셉스키가 활용할 수 있는 포켓 공간도 넓었습니다. 세컨볼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아스날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첸코가 공중볼 경합을 이겨내면서 토트넘의 공격 의도가 무마되고 말았네요. 진첸코는 도어티와 수차례 공중볼 결투를 벌였지만 모든 경합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의 공격 방향이 42%가 우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첸코의 공중볼 장악이 수비 기여에 상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중 득점 1위에 등극한 웨데골은 이번 경기에서 넣은 8번째 골은 기대 득점이 0.0으로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득점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친 웨데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선 이런 공격적인 활약보다는 웨데골이 수비 상황에서 어떻게 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수비 복귀입니다. 만약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보호받지 못한 채로 공을 몰고 오는 상대 선수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르테타는 여기서 수비수가 튀어나오지 않고
라인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시즌 아스날에게 첫 패배를 안겼던 맨유전을 좋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에서 좋은 전진 패스로 브루노에게 연결하면서 한 번에 아스날의 포켓에 진입한 맨유입니다. 여기서 마갈량이 라인을 지키지 않고 브루노를 저지하러 튀어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을 뺏는데 실패하면서 소유권은 여전히 맨유입니다. 마갈량이 자리를 비웠으니 래시포드 입장에선 우측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좌측에 있던 진체코가 커버하는데요. 덕분에 래시포드의 공간을 틀어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진첸코의 원래 마크맨 안토니가 자유롭게 됐네요. 결국 맨유의 선제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부로 수비라인을 비우는 것은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요.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도 아스날의 수비라인이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우측으로 선수를 많이 배치시켰네요. 이를 막는 아스날도 한쪽으로 쏠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토트넘이 반대쪽의 좌측 센터백 랑글레에게 전환합니다. 광활한 공간이 주어졌네요. 랑글레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외대고르를 주목해보세요. 랑글레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아스날의 포켓이 열렸던 좋은 상황이었지만 외대고르의 견제를 받은 랑글레는 결국 공격 템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최초의 외대고르가 수비 커버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랑글레를 저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튀어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랑글레가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뜻이죠. 랑글레는 한때 바르셀로나의 주전 수비수로 매우 뛰어난 패스 솜씨를 지닌 센터백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동포지션에서 패스붐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외대고르의 좋은 커버로 예방할 수가 있었네요. 두 번째로는 상대 빌드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방향으로 보내면서 좌측 센터백인 랑글레가 공을 받게 될 때 아스날에서는 위치에 따라 사카 혹은 외대고르가 랑글레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외대고르가 랑글레를 압박한다면 아스날은 포지션상 외대고르와 대치하는 상대 좌측 중미가 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랑글레가 좌측 중미에게 공을 빠르게 연결할 수만 있다면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순식간에 수월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에서 좌로 랑글레에게 패스가 가는 상황입니다. 좌측 중미를 마크하고 있던 외대고르가 압박하러 달려가는군요. 그런데 외대고르가 달려오던 직선 방향에서 갑자기 한 발짝 크게 왼쪽으로 딛는데요. 랑글레에서 좌측 중미로 향하는 패스기를 의식한 동작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압박을 받자 랑글레는 측면의 좌측 윙백에게 패스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카가 좌측 윙백에게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이죠. 아스날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상대 선수로 가는 패스기를 막는 수비 방법을 그림자로 가린다는 의미로 커버 섀도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외대고르의 커버 섀도우를 활용한 압박은 전반전 아스날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횡으로 랑글레에게 공을 보내자 외대고르가 압박의 속도를 높이는데요. 상대 좌측 중미를 자유롭게 하는 리스크를 줬지만 패스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압박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랑글레가 전방으로 킥을 하지만 외대고르의 몸에 맞고 세컨볼이 흐르고 맙니다. 이어진 역습 과정에서 은케티아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랑글레의 패스 미스는 이번 경기 유일한 에러로 기록되기도 했죠. 외대고르의 수비적인 활약으로 토트넘은 랑글레의 장점인 전진 패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격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역할도 훌륭히 소화한 외대고르였네요.